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10년차 무속의 길을 가고 있는 연꽃 대신 박보살입니다.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를 꾹 하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재명 도지사님 관상을 봤을 때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나라 녹을 크게 먹으라는 사주입니다. 눈빛을 보았을 때 흑백이 정확하고 공과 사가 정확하고 무엇이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맞는 건 맞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관상이 범상치 않은 관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사주 풀이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1964년 12월 22일생. 하... 이재명 도지사님의 사주를 놓고 보겠습니다. 갑진생 57, 12월 22일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나라 노 관을 쓰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높게 높게 올라가라는 사주가 맞고요. 정말 높게 높게 못 올라간다면 주민센터에서 진짜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사주 맞고요. 그 다음에 부모 덕은 없습니다. 혼자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 맞고요. 부부관계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아마 많이 찌그락찌그락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도지사님 사주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55세 56세에는 관제 구설에 휘말려라 동서사방이 막혀 있어서 교도소를 간다든지 이런 사주에 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게 관제 구설에 휘말리는 사주였고요. 이재명 도지사님 사주를 봤을 때 올해 마지막 대운이 들어왔어요. 올해 마지막 10년 대운이 들어와서 아마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고 자식 운을 봤을 때도 자식한테 물려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무엇을 했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밀어주지만 너네가 뭐 다른 거를 원한다면 절대로 주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어떤 일을 무언가를 맡겼을 때 흑과 백이 정확하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는 나라의 높은 관을 쓰고 태어나라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